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 모신 작가님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줄거리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이걸 처음에 드라마에서 제목만 봤는데 너무 제목이 감성적이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좀, 반가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읽어보니까 그냥 단순히 뭐 사랑 얘기, 이거 이게 아니라, 어디 좀 자기의 출생에 관련해서 뭔가 비밀을 안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뿌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픈 얘기를 안고 있고, 또 그걸 찾아가면서 오히려 흔들리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제가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드라마에서 나왔던 책이라 그런지 훨씬 더 반갑다는 느낌은 저도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왜 부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네. 부마다 시점이 달라서 처음에는 약간 이게 누구 시점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르니까 약간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구성은 이게 작성하신 이분의 몫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삶에서 사소하게 느껴지는 선택일지 몰라도, 그런 선택들이 알게 모르게 연결돼서 우리의 삶에 큰 파장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실은 여기 독백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든 것은 두번 진행된다. 처음엔 서로 고립된 시점의 우연으로, 그 다음에는 우연들을 연결한 선의 이야기로 쭉 얘기하면서, 네 인생 그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선이 달라질 때마다 너라는 존재도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크게 확장해서 해석을 한 결과인데요. 네. 약간 나비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뭐랄까, 내가 행동이라던가? 어떤, 이렇게 행동했을 때 타인이 나에게 그런 말도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듯이, 뭔가, 배려도 내가 배려를 받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를 그만큼 많이 배려해 줬을 때 타인도 훗날 나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할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한번 행동을 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과연 이런 경우가 서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주제가 상당히 헤비하죠. 제가 보통 이제 책을 볼때 엄청 감성적으로 가는 편인데, 네. 확실히 대학생 분들이라서 그런지 고민이 진짜 더 많이 느껴졌어요, 이 질문들에서. 근데 사소하게 느껴지는 선택인 진짜 우리 다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선택들. 그리고 저는 요새 특히 많이 느끼는 게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아, 진짜 내가 내 나뿐만이 아니라